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색종이로 공작새를 접어봅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설명을 들어도 공작새 머리를 만드는 건 여전히 헷갈립니다. 얇은 것 같아. 종이접기가 버거운 건 이 학생이 공간지각 능력 등의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월에 진단평가를 봐서 성적을 기준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장애와 정상 기준의 경계인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분포합니다. 또래 학생들보다 학습이 뒤처지기 쉽고 주변과 어울리는 사회성의 발달 시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른 거 아니야? 늦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의 결손과 편차를 보면 그것에 따른 학업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일상생활 문제, 친구 관계 문제들이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수준별 교육을 받으면 직장 생활을 할 만큼 평범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급감하는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느 시기에 아이들이 딱 도약해서 일반 다른 학생들하고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맞춰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계선 지능이 지적장애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가 없어 조기 발견과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IQ 인구 분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의 경계선 지능 학생은 67만여 명이 있을 걸로 추정되지만 국내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실시한 초등학생 경계선 지능 실태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재훈이. 한글 떼는 게 또래보다 오래 걸렸고 친구도 잘 못 사귑니다. 교사의 권유로 올해 검사를 받았는데 IQ 70 수준,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지엔 공교육을 따라잡기 어려워 특수교육 개입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장애 아동이 아니니 특수학급에 갈 수 없고 학교에선 딱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라 그래서 공부 아니면 할 게 없잖아요. 지능지수 IQ는 85 이상을 정상, 70 이하를 장애로 분류합니다. 그 사이 71부터 84까지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조차 없는데 IQ 분포들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약 13%, 600만 명 이상이 해당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70 이하는 약 20만 명,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이 등록 장애인보다도 훨씬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인관계가 서툴고 학습 능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전기산업 기사에 여러 번 도전한 동훈 씨. 논술 시험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업무? 업무인데 잠시만요. 업무인데 그러니까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어릴 때 발견해 교육을 꾸준히 받으면 인지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맞춤형 지원이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은 지적장애인의 어려움의 수준이고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선 IQ 검사를 일부러 많이 틀려서라도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때도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래야 점수 낮게 나온다고. 다른 때는 시험 볼 때 몰라도 다 풀라 그러더니 지금은 왜 그러는 건데. 돌봄과 학습 지원도 절실하지만 우선 존재만이라도 알아달라는 바람. 가족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이렇게 되게 숨기고 살거든요. 엄마들이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 등록도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일반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어렵고 뭘까 우리 애들은.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